지금 한국하고 다른 나라 다 통틀어서 네. 네.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으신지 네. 그리고 또 그 과학자와 관련된 좀 우리 인스타랑 구독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아, 예.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는 페르데이, 마이클 페르데이입니다. 이분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죠. 1802년에 로얄 인스티튜션, 영국의 왕립 연구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로얄인데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. 그냥 과학자들이 모여서 얼마씩 돈을 내 가지고 그 연구소를 운영하는 거였어요.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그때 오페라가 되게 유행이어서 오페라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. 네네. 그럼 입장권을 팔잖아요.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과학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. 아~ 진짜 네.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을 해서 그 입장권을 팔았어요. 그 1802년 220년 전 이야기입니다. 영국은 그런 나라였어요. 입장권이 정말로 잘 팔려가지고 그 로얄 인스티튜션은 대중과학 강연의 대명사가 됐어요.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 로얄 인스티튜션 지금도 있고 거기에서 등장한 진짜 강연 최고의 강연자가 마이클 페르데이였어요.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 입장권을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. 왜냐하면 되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독지가가 구해준 거예요. 입장권을.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의 과학 실험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책으로 선물을 합니다. 그래서 로얄 인스티튜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정 있는 네. 과학, 어린 과학자를 그래서 여기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. 그리고 그 과학 강연을 물려받습니다. 근데 그 과학 강연을 물려받는데 좀 다르게 했어요. 이전에는 네. 비싼 가격에 이제 오페라처럼 팔았잖아요. 이 사람은 어린이 과학 강연을 합니다. 그것도 크리스마스에.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은 그때도 그렇죠. 19세기니까 서커스를 보고 싶어 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자기는 자신 있었어요. 서커스보다 훨씬 재밌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. 와. 그 강연이 양초의 과학이라는 강연이 있습니다. 그 대본을 제가 읽어봤어요. 영어로. 네. 정규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. 단어가 너무 쉬운 단어만 있어요. 그러니까 양초 하나를 피면 거기서 조명이 나오고 그게 파라핀이 녹아서 승화, 대류 현상으로 연료가 공급되고 화학 반응, 물리적인 어떤 조명의 법칙, 그리고 뭐 대류 열 전달 이런 걸 다 물리 법칙을 설명을 해요. 마지막이 멋있어요. 여러분,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? 어둠 속에서 양초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는 어린이 여러분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. 와. 여러분 세대가 먼 훗날 양초처럼 빛을 내어서 이웃에게 인류의 미덕이 무엇인지 과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양초 강연은 보람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끝이에요. 그걸 보고 감동한 네. 사람이 있어요. 찰스 디킨스. 아! 소설가! 네. 크리스마스 캐럴. 네!